자, 이번에 여러분들한테 대박 주식 시리즈요. 1000%가 넘게 수익이 날수 있는 종목을 또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은요, 1000%가 넘게 수익이 날것 같아요. 동종목은 믿을 수 있는 기업이기 때문에 제가 종목 추천 비용을 500만 원이 아니라 조금 높게 책정을 할 생각입니다. 굉장히 좋은 회사인데요. 지금 주가가 엄청나게 지금 급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잠시 후에 기술적 분석을 시작을 해서 그 차트를 여러분들한테 설명을 시켜드릴 텐데요. 대단히 좋은 회사가 주가는 지금 연일 추풍 낙엽처럼 떨어지고 있다. 이거는 주식 투자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대박입니다. 자, 그러면 왜 이렇게 주가가 빠지는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이 종목도 쳤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던, 오늘은 제가 이 얘기를 해야 될것 같아요. 주식시장이 절대 변하지 않는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은요, 최고의 배당금을 대한민국에서 코스닥 상장사를 제가 인수를 하게 되면 최고의 배당금을 어마어마하게 지불을 하겠다라는 게 목표입니다. 그게 이 국민기업의 설립 목적이에요. 우리나라 기업가들이 잘못된 게 뭐냐면요. 주식회사가 자기 건줄 알아요. 물론 애초에 처음엔 자기 돈으로 시작을 했죠. 그래서 애착이 있다라는 건 아는데, 자, 우리 하느님 만나기 힘들잖아요. 부처님 만나기 힘들죠. 자, 신적인 사람들 더더군다나 만나기 힘들죠. 사람 마음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내 돈으로 내가 회사를 설립을 했다가 어느 날 주식회사로 변경을 하게 되면 그전에는 본인이 주인이었으니까 자기가 벌어서 지가 다 자기 자본으로 다 했을 땐 회사의 영업이익이 다 자기 돈이잖아요. 그런데 주식회사라고 하는 것은 남의 돈을 받다가 보니 내가 좀 속된 말로 제가 표현을 할게요. 속된 말로 내가 좆빠지게 벌어서 주주들한테 돈 나눠주려고 그러면 아까워요. 이게 사람의 속성입니다. 부처와 같은 그런 마음을 갖고 있는 기업가들이 대한민국에 몇 명이라도 있는가? 제가 보기엔 단한 명도 없어요. 그러다가 보니 주식회사인데 자기가 대주주니까 이 회사는 자기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내 능력으로 버는 거니까 내가 왜 개미 투자자들한테 못 빠지게 벌어가지고 그 돈을 나눠줘.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대한민국이 이 배당금이 굉장히 약한 겁니다. 부처나 하느님의 마음을 갖고 있는 기업가 정신을 갖고 있는 사람들은 대한민국에 단한 곳도 없다. 그래서 제가 그런 기업을 만들고 싶어서 죽기 전에 마지막에 내가 이런 기업을 한번 만들어서 대한민국 모든 국민들이 배당금 펑펑 받고 정말로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한번 만들어 보자. 비정규직이 없고 내가 다니는 회사가 내가 주인이다라는 그런 주인의 의식을 갖고 사는 그런 기업을 만들어 보고자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을 드리고 사회환원금도 50%를 여러분들한테 나눠드리겠다라고 공언을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자, 붉은 태양이 시작하는 시행하는 사회환원금 50% 배당금. 자, 오늘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요, 추천을 받으실 때 회비가 1000만 원이라면 제가 1000만 원을 돌려드리고요. 그리고 1000만 원에 50%, 500만 원을 제가 사회환원금으로 여러분들한테 매달 25일 날 지불을 해드립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 돈이 되는 1000% 이상의 수익이 날수 있는 이 종목을 여러분들은 저로 인해서 인생이 바뀌게 될 것이고요. 매달 환원금을 받으면서 그 돈을 차곡차곡 모으시고 월급, 피 같은 월급 모으시고 용돈 모아서 이 종목이 바닥을 쳤을 때 여러분들은 매수를 해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제가 올리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의 주인공이 바로 여러분들이 될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사실 수 있어요. 이제 금융위기가 오고, 이제 제2의 IMF 외환위기가 올 때가 됐기 때문에 돈은 버는 능력을 갖고 있는 붉은 태양 차관성이라는 사람이 여러분들한테 메시지를 던지는 겁니다. 저로 인해서 여러분들은 분명히 여러분들의 자산이 10배가 늘어날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저한테 사회 환원금을 받을 수 있는 자격은요, 딱한 가지입니다. 제가 매달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배당을 해 드리면 100만 원이든 200만 원이든 300만 원이든 여러분들이 종목 추천하는 비용에 따라서 많게는 매달 1000만 원씩 받게 될 것인데요. 그 사회 환원금을 받았다라는 것을 이 카페에 인증샷을 올려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여러분들의 주변 지인 사람들한테 SNS로 홍보를 해 주시면 저는 약속대로 25일 날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배당을 하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돈이 되는 종목, 자, 여기 지금 파워포인트 이거 나오죠? 자, 이게 바로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같이 추천을 드리고 150개 종목입니다. 150개 종목을 제가 여기 400%, 493%짜리도 있고 1000%짜리도 있어요. 자, 돈이 되는 종목을 직장인들은 이런 종목을 사놓고 세월만 기다리시면 돼요. 세월만 기다리시면 이 수익률이 나옵니다. 이게 2016년도 서부터 2018년도까지 자그마치 2년 동안 홀딩하는 수익률입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오기 때문에 지금은 저는 주식 싹다 정리했어요. 자그마치 6월 1일서부터 6월 30일까지 730일 동안의 자료입니다. 자, 직장인들은 앞서 보였던 파워포인트처럼 바닥줄을 사놓고 세월을 기다리시면 되고요. 전업 투자자들은 100만 원 갖고 1억을 버는데 맨날 며칠이 걸릴 것인가? 그거에 대한 무한 도전을 자그마치 730일 동안 한 겁니다. 이거는 코스피, 자, 코덱스 레버리지, 그 다음에 코스닥 150 레버리지, 파생상품에만 투자를 해서 돈을 버는 겁니다. 파생상품이라는 게 뭡니까? 자, 선물 옵션하고 똑같은 거잖아요. 종합주가가 어떻게 올라갈 것인가, 내려갈 것인가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이렇게 수익이 날수 있습니다. 자그마치 730일 동안에 이 근거 자료를 제가 만든 게 바로 뭐냐? 이제 IMF가 오면 나를 만나는 모든 사람들한테 내 금융 지식으로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내가 만들고 싶다. 그래서 그 자료를 2016년도서부터 2018년도까지 730일 동안에 이 수익 근거 자료를 만드는 겁니다. 이제 금융위기가 곧 오게 될 겁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주식 투자해서 절대 돈을 벌수 없어요. 여러분들의 지금 주식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전 재산의 10분지 8이 깡통을 차게 될 겁니다. 1000만 원 투자를 했다 그러면은 800만 원이 날아가고 200만 원밖에 안 남아요. 여러분들은 빨리 위기 대응을 하셔야 됩니다. 자, 저를 찾아오셔서 미래를 준비하시고 이 1000%짜리 종목으로 여러분들 인생을 한번 확 뒤집어엎겠다 그러신 분은 무작정 전화하시면 저는 전화 안 받습니다. 자, 문자 메시지로 먼저 주시거나 아니면 이 국민기업 관성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 삼성전자를 추월하는 대한민국에서 시총 1위 회사를 만들겠다. 제가 벌어들이는 이 금융 소득 갖고 사회 환원금을 50%를 매달 배당하는 그런 회사를 만들겠다라고 해서 만들어진 기업이 바로 국민기업 관성입니다. 자, 제가 추천을 드렸던 2008년도 서브프라임 사태가 터지고 난 다음에 추천드렸던 2012년도에 추천드렸던 겁니다. 서브프라임 사태가 3년 하락했죠. 그리고 난 다음에 바닥을 기는데 2년 걸렸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본격적으로 바닥을 찍고 턴 어라운드 하는 종목을 1900개 종목에서 제가 선별을 해서 500개 종목을 제가 추천을 했습니다. 저희 카페 회원님들한테 2012년도니까 벌써 8년 전 이야기입니다. 그 종목이 최하 1000%에서 많게는 5000%까지 터졌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300탄, 300탄,
335탄, 354탄, 353탄, 351탄, 300탄 이렇게 쭉 나오죠.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이 이 근거자료가 이 카페에 어디 가서 보시면 보실 수 있느냐. 나를 따르는 자 인생이 바뀌리라. 이 카페의 왼쪽에 보면 대박 주식 시리즈 500탄 모음집이 있습니다. 제가 추천 당시에 해드렸던 분석 시황 자료가 그 다음에 수익률이 바로 이 동영상으로 전부 다 녹음이 되어 있습니다. 이걸 보시면 제가 오늘 여러분들한테 추천드리는 이 종목이 왜 1000%가 터지는지 여러분들은 알게 되시게 될 것이다. 자, 2020년도 2월 26일 자, 이 자료를 보십시오. 자, 이 자료가 바로 요 날입니다. 미국 3대 지수가 최고점을 찍을 때 이날 제가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하다라는 글을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금융위기가 올 것 같으니 이제 모든 주식을 이제라도 다 정리를 해라. 저는 그 전에 이미 다 익절 치고 주식을 한 주도 안 갖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 카페 회원님들은 아직 정리를 안 했어요. 금융위기가 온다라고 이야기했는데 이게 손실이 난 종목이 있으니 손절을 안 치고 기다리고 있다가 이번에 아주 개박살이 난 겁니다. 이날 제가 왜 미국 다우지수가 이상한가? 자, 21선을 깬 날이 이날만 깼나요? 이날도 깼고 이날도 깼고 이날도 깼고 이날도 깨고 엄청나게 많이 깼어요. 깼는데 제가 이날 왜 이날이 위험하다라고 이야기했냐? 제가 파생시장의 최고수기 때문에 월가 애들이 지금 금융위기를 준비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눈치를 깠기 때문에 제가 이 글을 서둘러 가지고 아침장에 쓴 겁니다. 어제 야간장에서 대단히 이상한 징조가 터졌다. 다우지수의 흐름이 이상하다. 그리고 난 다음에 지금 이 사태가 터진 겁니다. 제가요, 보통 인물이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현재 국민기업 관성이 재계서열 1위를 탈환하겠다라는 이 프로젝트를 제가 준비를 해서 해외 선물 시장에서 월가 애들 돈을 지금 매일 곳간 빼먹듯이 제가 지금 빼먹고 있는데요. 이 어마어마한 수익률을 여러분들 보십시오. 자, 이제 여러분들한테 오늘 이야기해 드리고 싶은 대박 주식 시리즈 최하 1000% 이상 터질 종목 그걸 여러분들한테 공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종목이에요. 바로 이 종목. 자, 이 종목이요. 이 종목이 지금 5만원 고점을 치고 지금 주가가 지금 빠져서요. 지금 현재 어제의 종가가 지금 얼마인가? 7,600원입니다. 7,600원. 5만원 고점을 치고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어요. 5만원을 치고 지금 주가가 빠지기 시작을 해서 지금 7,600원까지 지금 주가가 빠졌는데 이 종목은요 그냥 간단하게 생각을 해서 6,000원까지 빠졌다가 5만원까지 올라오면 이거 무조건 1000% 아닙니까? 이 회사는요 회사 내용이 굉장히 좋아요. 동종업계 1위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정말 믿을 수 있는 기업이거든요. 이런 종목이 지금 이렇게 주가가 지금 엄청나게 빠지고 있어요. 왜 빠진? 자, 여기에서 빠진 거는 최근 일이니까. 자, 여기에서 빠진 거는 최근 일이잖아요. 자, 그러니까 저기에서 빠진 거는 예를 들어서 금융위기가 왔으니까 지금 빠졌다라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그럼 그 이전에는 이거는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거는. 이 종목은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거든요. 자,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은 저는 이 종목 지금 7,600원에 지금 종가가 그저께 끝났는데 저는 이 종목 무조건 2,000원까지 빠진다라고 봅니다.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도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주가가 빠지는 거예요. 근데 이 종목이 너무 싸. 지금도 너무 싼 겁니다. 지금도 이 종목은 평상시 같으면 무조건 매수해야 돼요. 그런데 이 종목이 이미 꼭지 목표가를 쳤기 때문에 다시 작전을 펴서 작전 세력들이 있다니까요. 이 종목에는 항상. 그래서 돈 많은 작전주 세력들이 이 종목을
꼭지 목표가를 쳐가지고 1000%를 지네들이 쳐먹었기 때문에 다시 1000% 이하로 주가를 빼야 돼요. 빼야 뭔가 또 작전을 할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이 종목이 빠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기업이다라고 해도 이 회사는요, 영업이익의 흑자 지속이고요, 동종업계 1위 업종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사내 현금 흐름이 굉장히 좋고요. 그리고 이 회사의 잠재 자산을 제가 들어가서 조금 전에 다 계산을 해 놨는데, 잠재 자산이 얼마냐면요, 4만 2천 원이에요, 4만 2천 원. 잠재 자산이 4만 2천 원인데, 잠재 자산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에 알려지지 않는 금융 지식입니다. 제가 5년 전서부터 저희 카페를 운영을 하면서 제가 잠재자산이라는 게이 주가에 얼마나 큰 영향을 끼치는가. 이거는 세상에 처음 금융 지식을 제가 이 잠재자산에 대한 이론을 제가 여러분들한테 세상에 퍼뜨리기 시작한 장본인이 바로 접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잠재자산이 4만 2천 원이기 때문에 이게 지금 현재 종가가 지금 아까 제 말씀드렸죠. 그래서 만약에 4,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내 잠재 자산만 찾아 먹어도 그냥 기본이 1000%는 먹고 들어가는 종목이에요. 그런데 이제 금융위기가 오잖아요. 금융위기가 오면 저는 이 종목 2,000원까지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견딜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그러면 이 종목은 가만히 있어봐. 2,000원 잡고, 2,000원 잡고 잠재자산만 찾아 먹어도 2,000% 아닙니까? 그런데 잠재자산밖에 안 올라가겠습니까? 이 좋은 기업이? 이 금융위기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정부에서 앉아가지고, 그 다음에 뭐 미국 경제도 마찬가지고 엄청나게 재정정책을 필거 아닙니까? 그러면 주가가 이제 또 바닥을 찍고 턴어라운드 해서 미국도 이제 신고가 갱신을 또 종합주가가 하는 날이 이제 올 거란 말이에요. 대한민국도 마찬가지고. 그랬을 때이 종목이 잠재자산밖에 안 치겠냐 이 얘기입니다. 잠재자산에 따블만 쳐도 어떻게 되는 거예요? 8만 원까지 올라간다라고 치면 4,000% 수익 아닙니까? 4,000%. 저는 이 종목의 추천가를요, 2천만 원을 잡을 생각입니다. 2천만 원. 자, 2천만 원을 여러분들이 돈 있는 사람들이, 여러분들이 이 종목을 매수를 하고 싶다. 그리고 제 시황 분석을 들으면서 2천 원까지 떨어질 때까지 매수하시면 안 됩니다. 그 대신 재미삼아 딱한 주만 사세요. 재미삼아서 딱한 주만 사서 제 얘기대로 2,000원까지 떨어지도록 여러분들은 매일 정환수 써놓고 비십시오. 재밌잖아. 그래서 제 이야기대로 2,000원까지 떨어지게 되면 그때서부터 제가 매수 신호를 보내게 될 겁니다. 그러면서 즐기세요. 이 폭락장을 즐기십시오. 이 대박이 터지는 이런 종목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다라는 것만 해도 여러분들은 앞으로 10년 동안 꿈을 꾸게 될 겁니다. 내가 이 종목을 1억을 투자를 했으면 4,000%면 40억이다. 그렇잖아요? 엄청난 꿈을 꾸게 되는 거 아닙니까? 날마다 꿈꾸잖아요. 여러분들이 복권 맞는 거를 꿈을 꾸면서, 그 꿈과 희망을 갖듯이. 근데 복권이라는 건안 되잖아. 근데 이거는 무조건 수익이 나온다니까요. 나올 수밖에 없어요. 이게 금융시장의 비밀이에요. 여러분들이 회비를 내시면 아까 제 회비 낸 거에 50%를 제가 사회 환원금으로 책정을 해서 다음 달서부터 무조건 매달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 그 다음에 기존에 낸 회비 다 돌려드리고요. 다 포함해서 제가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사회 환원금을 지불을 해드리면 여러분들은 배당금 받았다. 국민기업 관성이 선사하는 진정한 오블리주. 그리고서 여러분들이 주변 사람들한테 SNS로 홍보하시고 그 다음에 저희 국민기업 관성의 카페에 들어오셔서 인증샷을 올려주시면 그 약속만 지키면은 제가 매달 25일날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 그 다음에 회비 포함해서 다 나눠 드립니다. 그렇게 해서 보내준 그 배당금을 용돈으로 쓰지 마시고 차곡차곡 저금하시고 열심히 직장인들은 술값, 담배값 아껴서 제가 보태드리는 사회환원금으로 차곡차곡 모아놨다가 이 종목이 2,000원 이하로 떨어지면 그때서부터 여러분들은 꿈나무를 심으시면 됩니다. 내가 1,000만 원 투자를, 1,000만 원을 내가 매수를 했으면, 아, 내가 4억이 되겠구나. 2억이 되겠구나. 얼마나 행복한 인생이 되겠습니까? 저로 인해서 대박 인생을 살고 싶다 그러신 분은 저를 찾아오십시오. 자, 앞서 말씀드린 것대로 저는 전화를 안 받습니다. 모르는 전화는 안 받으니까 문자 메시지로 보내주시고요. 자, 문자 메시지 보내주시고 그리고 자, 국민기업 관성 이 카페에 오셔서 회원가입하시고 글을 쓰시면 무슨 몇 한 종목을 매수하고 싶다 그렇게 글을 쓰시고 저랑 인연을 맺으시면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통째로 바꾸십시오. 이제 엄청난 기회가 왔습니다. 이 금융위기는요, 모르는 사람한테는 독이 될지 모르겠지만 아는 사람들한테는 여러분들 인생을 바꿀 수 있는 아주 절호의 기회입니다. 돈이 되는 종목을 추천 받으시고 그것도 무료로 받으시고 거기에다가 50% 환원금까지 받으시고 여러분들은 이 국민기업 관성에서 열심히 활동만 해 주시면 됩니다. 대한민국 모든 사람들이 잘 먹고 잘 사는 그런 세상을 만드는 기업을 꿈꾸고 키워나가고 싶은 그런 생각에 여러분들한테 사회환원금을 배당을 하면서 카페를 홍보하고 있다. 그 혜택을 여러분들이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 무작정 전화하지 마시고요. 문자나 이 카페에다가 글을 쓰시기 바랍니다. 글을 쓰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제가 기억도 좋고 기억하기도 좋고 또 여기 와서 글 한번 써주면 그만큼 저희 카페가 홍보가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국민기업 관성을 일으키는데 여러분들의 글 하나하나가 엄청난 힘이 되고 도움이 됩니다. 그리고 유튜브 구독 꼭 신청해 주시고 그렇게 해서 도와주시는 그 한 가지가 국민기업 관성이 앞으로 커나가는데 밑바탕이 된다. 그럼 그렇게 글 하나하나 써주는 그런 분들한테는 제가 여러분들 돈 벌 수 있는 지식을 나눠 드립니다. 자, 저를 찾아오시면 여러분들 인생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저를 찾아오십시오.